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전공이 법학을 하고 시장 공부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쪽에 얘기들을 많이 못 드리고, 근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니까 뭐 신학도 좋고 법학 얘기도 좋은데요. 사실은 돈 벌고 성공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자기개발이라는 어떤 분야가 있구나. 그리고 그 자기개발을 통해서 성공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들을 갖다가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살면서 실천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책을 갖다가 소개시켜드리겠다는 분을 모셨습니다.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제목 자체가 벌써 심상치가 않죠. 배움을 돈으로 바꾼대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지식과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울 것들을 다 돈으로 바꾸고 성공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비결을 오늘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멋진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학박사 권영화입니다. 제가 오늘 책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많은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개발이라든지 자기 어떤 성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돈을 못 벌고 있을까라는 그런 거를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일본 사람입니다. 이노우에 히로유키라는 사람이 지은 사람인데,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 박사님, 뭐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뭐가 달라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예, 이 책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부자가 되지? 내 부모님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물려받을 그런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조 박사님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뭐 자기가 먼저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떤 돈을 벌거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를 시작도 못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단순하게 그러면은 그럼 내가 마음만 가지면 부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좀 애매하게 느껴지잖아요. 예. 그리고 이 책 자체가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게 배움이라는 거하고 부자는 어떻게 연결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요?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1번에 예.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 박사님이 지금 만약에 부자가 아니라 그러면 부자가 되지 않은 그러한 행동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왜냐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니면 뭐 우리 부모님도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만약에 부자가 아니라면 과거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 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도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닌데 그럼 내가 뭔가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럼 이 책에서 뭘 바꾸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면 된다는 얘기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면은 여러분도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권 박사님, 그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뭔가 좀 이렇게 구체적인 느낌이 들질 않아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1년에 한 10억 원 정도를 벌고 싶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다른 걸 이제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러한 잠재의식에 그러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잠재의식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죠? 그게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걸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한 잠재의식이 바뀌면 그 자기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모든 행동이 다 바뀐다는 거죠. 결국은 제가 지금 들으니까 느낌이요. 내가 뭐 잠재의식을 내가 의식적으로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강렬하게 내가 그걸 원해야 된다. 뭐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린다면 일단 종이에다가 나는 몇 년 안에 10억을 무엇을 해서 벌 거야 라고 이제 써보십시오. 네. 이거를 매일 쓰고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꾸준히 써간다면 그러한 내용들이 잠재의식에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진짜로 진실되다고 느낀다면 그게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그러면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은 10억도 벌 수 있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0억도 벌 수 있습니다. 야,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저자가 굉장히 이제 치과 의사인데. 예. 근데 뭐 경영학 공부해서 경영학 박사도 되고요. 예. 또 치과학 박사도 되고. 그렇게 아주 열심히 바쁘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치지 않고 쉽게 생활할 수 있는 무슨 비결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 저자는 진짜로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무지하게 바쁜 사람입니다. 뭐,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혼자서 다 네. 꾸준히 잘 하고 있는데요. 그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답니다. 진짜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싫은 일을 조 박사님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아, 싫은 일은 열심히 못하죠. 예,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지금 보면은요, 무슨 경영학 박사도 하고, 뭐, 치과학도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세미나를 100군데를 다닌대요. 비행기를 타고, 뭐, 미국 가서 일본 네. 사람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병원도 운영하랴, 그 다음에 발표도 하랴,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공부도 하랴,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요. 시간을 어떻게 이 사람은 그러면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남의 몇 배를 갖다가, 이렇게, 일을 하고 배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예,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라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 하다못해 오늘 누굴 만나기 위해서 10분 정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조차도 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조그만 시간들이 모이면 엄청난 시간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그러한 시간들이 누구나 많습니다. 아, 그 말이 저도 참 공감이 가요. 뭐,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저도 신학도 공부하고, 또 뭐 법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도 많이 공부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그 아침에 딱 전철 타면, 집에서 전철 타러 가서, 한 세 정거 가서 갈아타거든요. 그 전까지 저는 프랑스어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철을 타고, 서울로 약간 오면 한 20분 정도는, 그때 이제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하고요. 내려서 직장까지 갈 때는 중고를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짜투리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쌓이면 무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저자도 얘기하고 있는데 아웃소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것만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자기가 시간을 너무 많이 들여야 되는 일은 아웃소싱을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남들한테 돈을 주고 그 시간을 사라는 얘기죠. 네. 예를 들면 조 박사님이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한 100군데 정도 네. 1년에 갑니다. 세미나를. 네. 그런데 그러한 이제 자기가 직접 항공편을 예약하는 게 아니고 여행사에다 직접 맡깁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 재산 관리는 다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요. 네. 또 병원 일은 또 직원들한테 100% 일임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자기가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은 다 맡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의 어떤 효율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사실 저도 뭐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스스로 들어가서 책을 보고 정리하고 연구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무언가를 알고 싶고 할 때는 반드시 제가 그 구글에 들어가서요. 그런 코스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요즘 뭐 코세라라든지 에덱스라든지 이런 오픈 코스들이 많이 있어요.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좀 가르쳐주고 정리된 거를 보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나도 또 다른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겠네요.
그러면 박사님 마지막으로 사실 뭐 책 제목 자체가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배움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분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공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 방법이 참 좋더라. 이 책이 이렇게 소개가 됐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나요? 예,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속독과 속청입니다. 속독은 빨리 읽는 거를 네, 말씀하는 맞습니다. 것 같고요. 예. 속청은 뭔가요? 속청은 이제 빨리 듣기입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 책을 다 읽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누가 이걸 이제 녹음해서 들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네.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요즘 그 교보문고에서 나온 이북은 읽기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외국의 어떤 그런 그 킨들 같은 그런 그 이북도 사실은 그걸 읽기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걸 이제 또 빨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감기라면은 그 내용을 바로 이제 습관이 되면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예. 맞아요. 저도 요즘은 1.4에서 1.6 정도로 들어요. 그래도 이게 들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적적으로 이 사람이 추천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네. 세미나에 이제 적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 세미나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현장감이 없습니다. 네. 직접 사람을 만나서 서로 이제 호감을 느끼고 서로 느끼면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어떤 자극을 받는 거죠. 사람들한테 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네.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있구나. 또 다른 사람들이 아 이거는 내가 배우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저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 제가 공감이 가요. 제가 사실은 유튜버 이거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인강을 싸게 하는 방법들을 많이 배웠었어요. 그리고 그 방송통신대학에서 이거 가르쳐주는 코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산지 몇 달이 지나도록 사실 진도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돈을 주고 학원을 끊었더니요. 지금 두 번 수업을 들었는데요. 아유, 뭐 몇 개월 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지금 진도 빨리 나가고 있고, 내 마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아유, 오늘 권 박사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좋은 얘기. 근데 이 책을 저도 조금 봤는데요. 오늘 얘기한 게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권 박사님께 제가 한번 이렇게 액기스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실 수 있도록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10억을 벌고 싶다면 여러분이 10억을 벌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집중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세미나에 이제 참석하라는 겁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제 긍정적인 어떤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세미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가 사실 저는 세미나를 이렇게 찾아다니진 않았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도 직접 볼 수 있고 만나고 느끼고 그죠? 그 같은 네. 관심을 가졌으니까 또 어떤 도전도 받고 그 부분은 저도 좀 몰랐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이 좀 저도 한번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저희 지금 이 책을 다 하지 못했잖아요. 예. 다음에도 한번 나와서 또 뒷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거죠? 아, 물론이죠. 예. 예, 예. 또 좋은 얘기를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권영아 박사님 그 자기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직업을 또 이렇게 진로를 찾고 하는 이 전문가세요. 이런 박사님께 이제 오늘 이 책을 또 읽으니까 더 이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영학 박사, 우리 권영아 박사님 오늘 나와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조천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